이쪽은 와이프 거. 고명. 고명도, 우와! 어이씨, 국물 너무 많이 했나? 고명 올리고. 자기도 고명.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잔치국수 직접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메밀 전병.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어볼게요. 와이프 거는 밑에 있어요. 국수가. 저는 위에 있고. 국물을 먼저. 이거 국물 너무 많이 넣었어, 내가. 볶아볼까? 자색국수. 이게 자색국수라 그랬지? 네. 잔치국수는 국물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잔치국수의 생명은 국물. 여기다 김치도 딱 해서 하면 더 맛있는데. 김치할 시간이 없네. 아 참. 근데 국물 너무 많이 붓는다.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 지금 나도 지금 많이 붓는데 더 부어야 될 판이야 지금. 근데 국물. 국물 안 많어. 먹어봐. 내가 최대한 많이 넣었는데 안 많어. 맛있다. 그리고 잔치국수는 국물이 적으면 안 돼, 자기야. 여기도 저것도 넣을걸. 국어. 그거 넣으면 맛있는데. 그렇지. 또 다르지. 다음엔 그거 넣고 해 먹어. 어묵도 넣어도 맛있었는데. 아, 어묵도 좋지. 잔치국수는 국물이야. 맛있다. 국물을 좀 많이 떨어야 돼. 왜 이렇게 사진을 찍어? 근데 엄청 흘리는데 밑에? 난 이게 익숙치가 않아. 좀 불편해. 아 그래요? 어. 김치. 김치랑 먹으니까 맛있어. 순한 맛이 느껴져.
근데 식당에서 이렇게 팔면은 좋은데. 그렇죠. 국수집에서 무조건 전병 팔아야 돼, 내가 볼 때. 전병을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너무 맛있다. 따로 다 넣어먹어요? 국수 너무 좋아. 우리가 전병을 사올 때마다 국수 한 것 같아. 거의. 예? 너무 후루룩 되지켰어?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 애가 사이먹을 때 한 손에 다 먹은 거예요, 혼자? 원래 그렇지 뭐. 양상 한 뼈만 남았네. 그거 엄청 많아요. 이게 조금인 것 같은데 먹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자기는 조금 준 거야? 이게? 어. 엄청 많아. 많아? 여기 넓잖아요. 많아 보이지 않았거든. 근데 여기 깊어 안에가 가득 들어있어. 김치가 있어. 국물은 얼마 없어? 나 많은데. 이거 봐. 아까 그렇게 여기 찰랑찰랑 넘칠 정도였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그 잔치국수 직접 만들어서 먹어봤고요. 전병은 사온 겁니다. 예, 근데 오늘 전병을 사온 이유가
잔치국수를 먹기 위해서 사실 사온 거예요. 애초 목적이. 여러분들도 잔치국수랑 전병 한번 드셔보시면은 꿀조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